안녕하세요. QN 깜냥입니다. 이번에는 하이퍼X 클라우드 스팅어 S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타부착할 수 없는 플립형이며 마이크를 내리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올리면 꺼집니다. 중간에 걸리는 느낌과 딱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걸로 상태가 전환되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무선 헤드셋은 보통 녹음을 했을 때 잡음이 꽤 심한 편입니다. 반면에 USB 방식은 무선보다 잡음이 훨씬 적을 확률이 높죠. 상대방에게 깔끔한 음질을 전달하고 싶다면 역시 유선이 좋긴 합니다. 그렇다면 주변 잡음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지 마우스와 키보드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. 주변 잡음을 제거해준다는 느낌은 없지만 거리에 따라 소리가 줄어들긴 합니다. RTX 보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주변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. 결론은 음질이 깔끔해서 의사 전달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입니다. 끝!